석기화 건염은 주로 발생하는 부위가 견봉하관절이라고 해서 저희가 견봉돌기와 상완골 두 사이에 있는 회전근 부위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이 부위는 특징적으로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는 상완골이 아래로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압박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눕는 경우에는 이 부위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더 심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또한 동일한 통증이 있더라도 다른 자극이 있는 낮보다는 모든 자극이 없어지는 밤에 모든 분들이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.